먼저 단체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차! 네온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내가 왔다연 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 100점 만점 라스베가스 배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이안의 이안이다 막내 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매일 보고 싶은 매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보내고 싶은 도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로 다 나오신 김에 우리가 시작부터 단체 포토타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자, 단체 포토타임을 할 건데 일단은 포인트 안무 포즈. 포인트 안무가 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 안무 포즈를 한번 딱 보여드릴까요? 자, 모여서 자, 먼저 정면,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면 볼게요. 정면. 자, 하나 둘.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저기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찍겠습니다. 자, 하나. 네, 포토타임 할 때 음악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나. 둘. 자, 셋. 자, 오른쪽 위에도 한번 봐주세요. 위에. 자, 오른쪽 위에요. 뒤에. 오른쪽 뒤쪽이죠.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도 봐주세요. 왼쪽. 자, 왼쪽 앞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앞쪽 볼게요. 자, 하나. 첫 번째 포인트 안무입니다. 둘. 자, 셋. 왼쪽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이요. 자, 하나. 둘. 자, 셋. 정면을 보면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포즈 한번 볼까요? 포인트 한번 포즈. 네. 정면 보겠습니다. 정면이요. 자. 자, 하나. 둘. 자, 셋. 정면 앞쪽도 좀 봐주세요. 앞에. 정면 아래요.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시선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하나. 둘. 천천히요. 자, 셋.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뒤쪽, 뒤에도 있죠. 자, 뒤에.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이요. 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 뒤에도 좀 봐주세요. 뒤에. 자, 하나. 둘. 셋, 그 앞에 보고 하트도 한번 해줄까요? 하트? 하트도 한번, 하트. 네, 아, 귀엽네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요.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혹시 단체로 가장 좀 좋아하는 멋있는 안무 포즈가 있을까요? 단체로 취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찍어보겠습니다. 자, 정면 보고요. 자, 네온 포즈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요. 네. 하나. 둘. 아, 주먹이 정말 곧네요. 네.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이요. 자, 네온 포즈 시그니처 포즈죠. 자, 하나. 둘. 자, 셋. 단체 포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개인 포토타임을 좀 촬영해 볼 건데, 우리 다현 씨 빼고는 잠시 뒤에 개인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내려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현 씨 첫 번째로 이제 개인 포토타임을 취해 볼 건데, 우리 탄산돌이잖아요. 아주 상큼한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큼한 포즈, 표정으로. 상큼하게. 자, 정면 보겠습니다. 정면. 자, 하나. 둘. 자, 셋.
자,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상큼하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네,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이요. 포즈 다양하게 천천히 갈게요. 자, 하나, 천천히 예쁘게 웃으면서요. 둘, 천천히. 자, 셋. 자, 정면 보고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여운 포즈, 귀엽게요. 네, 자, 하나.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렌즈 골고루 봐주세요. 둘. 자, 셋. 오른쪽도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귀엽게. 자, 하나, 둘, 셋. 왼쪽도요, 왼쪽, 왼쪽. 하나, 둘. 자, 셋. 우리 다현 씨도 안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최애 안무, 그 포즈가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 안무 말고 다른 포즈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한번 그 포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둘, 셋. 네. 어, 강렬한 눈빛이네요.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왼쪽이요, 왼쪽. 하나, 둘, 셋. 네, 다현 씨의 개인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은 도희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네.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자, 도희 씨도요. 첫 번째 우리 포토타임 중에 도희 씨만의 포즈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정면 보고요. 네, 멋지게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천천히 가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 둘, 자,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도요. 네, 정, 오른쪽이죠. 네, 도희 씨만의 포즈입니다. 하나,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들을 렌즈를 한번 골고루 봐주세요. 다 도희 씨 겁니다. 네, 둘,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이요, 왼쪽. 네, 도희 씨만의 포즈로 왼쪽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도희 씨도 정면 보면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네. 자, 하나, 둘, 네, 셋. 오른쪽도 보면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예쁘게 웃으면서요. 둘, 네,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이요. 자, 하나, 둘, 자, 셋. 도희 씨도 혹시 안무 중에 그냥 최애하는, 좋아하는 안무 포즈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 어, 네. 앞에 딱 보면서. 자, 하나, 둘. 아, 도희 씨는 정말 얼굴이 많은 것 같아요. 눈빛도 정말 강렬하고, 또 옷도 정말 귀여운 것 같은데. 자,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요. 네.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이요, 왼쪽. 자, 하나, 둘, 자, 셋. 자, 도희 씨도 개인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배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배가 씨를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어, 네. 자, 앞에 와주시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 네, 거기 좀 와주셨어요. 조금만 뒤로 올까요? 조금만 뒤로.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우리 배가 씨, 어, 와, 오자마자 알아서 포즈를 취하네요. 우리 배가 씨가. 네, 그래요. 정면부터 찍게, 정면 보겠습니다. 정면부터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셋. 여기는 오른쪽 살짝 돌려서. 네. 자, 하나, 아, 올라오자마자 포즈를 취한 자신감. 아래에서 포즈를 많이 생각해야 했다는 거죠. 자, 둘, 바닥에 웃으세요. 자, 셋.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골고루 렌즈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 자, 셋. 우리 또 배가씨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주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엽게 앞에 보고요. 네, 자, 앞에 보고요. 자, 하나, 정면입니다. 둘,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요. 귀엽게.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 더 봐주시고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혹시 우리 배가 씨도 안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 포즈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정면 보면서. 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요. 네.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 네. 하나. 둘. 자, 셋. 정면 문서가 하트 한 번, 네, 한번 쏴주세요. 하트. 하트 편하게. 자. 자, 정면부터 스티커 한번 두겠습니다. 정면. 하나. 둘. 천천히 예쁘게 웃어주세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요.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왼쪽 봐주세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배가 씨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메이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색깔에 큰 변화가 있어요. 네, 네, 그 소리에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메이 씨만의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볼게요. 정면입니다. 큰 변신이 있는 메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하나. 빨간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둘.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자, 오른쪽 봐주시면서요. 네, 오른쪽. 네, 하나. 둘. 자, 오른쪽 뒤쪽도 있습니다. 카메라. 자, 오른쪽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메이시만의 포즈죠. 자, 하나. 둘. 자, 셋. 자, 메이 씨도 하트 한번 강렬하게 한번 쏴주십시오. 네, 정면 보면서 하트요.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자, 하나, 둘, 자, 셋.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트 예쁘게 한번 쏴주세요. 자, 하나. 천천히 가겠습니다. 둘. 자, 셋. 우리 메이 씨도 혹시 안무 중에 가장 메이 씨가 좋아하는 안무 포즈, 안무 파트가 있다면 한번 그 부분을, 이 부분이군요. 포인트 안무 포즈 한 부분을 내주고 있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왼쪽도 봐주세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메이시도 개인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얼른 올라오세요. 얼른 올라오세요. 네, 우리 이한도 무대 위로 올라와세요. 네, 아마 저 안에서 어떤 포즈를 할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쵸? 네, 정면 보면서요. 우리 이한만의 포즈를 한번. 네. 패션 모델 같네요. 정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요. 네, 이한만의 포즈. 하나. 둘. 우리 오른쪽 뒤쪽에 있는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자. 네, 미소가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 둘. 자, 셋. 자, 우리 이한도 앞에 보면서 상큼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큼한. 탄산만큼 상큼한. 상큼한. 네. 자, 말괄량이 같은, 네, 포즈를 취해주고 있어요. 정면 보면서요. 하나. 둘.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자, 셋. 자,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이요. 하나. 둘.
오른쪽 뒤쪽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자, 왼쪽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골고루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셋. 지금 머리스타일이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 포즈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엽게, 정말 귀여운 포즈. 네. 자, 온 귀여움을 다 담아서. 자, 모으고 있어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좋았어요. 정면 보면서요. 자, 하나, 둘.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네,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도요. 왼쪽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개인 프로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창! 네온 파츠! 안녕하세요, 네온 파츠입니다. 네. 자, 여기 대본에는 또 개인 인사가 있어요. 개인 인사 그래도 하는 게 좀 낫겠죠? 자, 개인 인사를 좀 하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온 펀치의 리더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 펀치의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배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 펀치와 네온 펀치의 막내와 랩을 맡고 있는 이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온 펀치의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도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앨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기 전에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미니앨범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컴백 날이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어제 좀 잠 좀 잘 잤어요, 근데? 아... 네. 떨려서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였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걱정되는데 네. 네,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겠지만 설렜겠지만 우리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다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너무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셔서 저희를 보러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미니앨범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쇼케이스가 마무리된 후에 바로 곧바로 공개되는 네온펀치의 미니앨범 왓츠아웃. 타이틀곡 틱톡 외에도 다양한 매력들이 담겨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온펀치 멤버들과 함께 수록도 한번 들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컴백 미니앨범 왓츠아웃으로 컴백을 했는데 우리 한 분께서 앨범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해줄까요? 앨범 소개.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현입니다. 저희 미니앨범 왓츠아웃은 저희의 시그니처 인사법을 그대로 가져온 앨범인데요. 저희끼리 시그니처 인사법을 정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딱 고민하다가 저희 그룹 이름 중에 펀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펀치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 매력에 풍덩 빠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로 왓츠아웃을 했었는데 저희 이번 미니앨범 왓츠아웃도 좀 저희 매력에 빠질 거니까 준비하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 곡들 중에서 나는 이 곡을 꼭 추천해보고 싶다,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막내 이안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무대 보여드렸듯이 처음에 나온 1번 트랙, 인트로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면 되게 힙합적이고 강렬한 비트도 나오고 저희가 아까 걸크러쉬한 춤을 보여드려서 저는 인트로 트랙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군요. 자, 우리 괜찮으면 살짝 펀치 날인 동작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한번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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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도희 씨가 또 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저는 수록곡 중에 3번 트랙인 Like It을 좋아하는데요. 이 곡이 되게 깜찍발랄한 분위기고 그리고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되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표현하는 곡이에요. 근데 저희가 키도 전부 크고 그리고 이번에 독특한 의상과 좀 과감한 헤어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봐도 저희가 다 각자 소녀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깜찍하고 상큼발랄한 매력이 또 있다고 하는 곡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희 씨는 좀 그런 깜찍한 표정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지어줄 수 있어요? 아,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깜찍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희 씨는 이 곡을 꼭 들었으면 혹시 타겟층이 있나요? 이 곡을 꼭 이런 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썸을 타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네. 약간 그 여자 쪽이 남자한테 어떻게 연락할까, 뭐 어떻게 만나지, 약간 이런 표현하는 거? 네. 네. 약간 썸 탈 때? 네. 아, 저는 못 듣겠네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다음은 또 메이 씨도 한번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메이입니다. 저는 이번 앨범의 3번 트랙인 굿바이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굿바이라는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을 말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라드 곡을 평소에도 많이 부르고 커버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정이 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은 분들께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도 듣고 또 끝날 때도 듣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누가 소개해 줄까요? 네. 아, 배가시군요. 네. 배가입니다. 저는 마지막 트랙인 My Friend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문나이트 이후 컴백하기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팬분들께서 언제 컴백하냐, 빨리 보고 싶다, 기다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친구 같은 팬분들께 선물해드리는 팬송이니까 뭔가 정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곡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타이틀곡 마지막 다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저희의 타이틀곡인 틱톡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틱톡이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걸 표현한 곡인데 저는 이 가사에 담긴 스토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또 저희만의 펑키펑키한 모습을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서 꼭 틱톡을 들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가사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다현 씨 좀? 저는 이안이 파트가 되게 기억이 남는데 탐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귀여워서 이안이가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쨔깍쨔깍 맞물려가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안이가 하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진짜? 그 이안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네,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나온다. 네네. 쨔깍쨔깍 맞물려가. 아, 귀여운 또 포즈가 있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수록곡 모두를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멤버들의 프리뷰도 잘 들어봤고요. 잠시 후 12시에 왓츠 앨범과 타이틀곡 틱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네온펀치의 당찬 컴백 소감까지 좀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기자님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앞에 기자님, 우리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 도희 씨가 이번에 새로 멤버로 합류하셨잖아요. 좀 소감 궁금하고 좀 도희 씨 합류로 멤버들이 좀 뭐 팀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점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도희 씨가 들어오면서 더 장점도 살 수 있는 거고 더 다른 매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네온펀치의 도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컴백이자 첫 데뷔여서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컴백 준비하면서 멤버들도 다 잘 챙겨주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조금씩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멤버들보다 서툰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점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새로 들어온 도희 어떤 멤버인지 한마디 해주세요. 배가입니다. 도희가 처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성격이 침착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진중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만 틀면 눈빛이 변하면서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우리 평소에 도희 씨 표정 한번이랑 음악이 나올 때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도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평소에 도희 표정입니다. 아, 평소에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 음악이 나온다. 하나, 둘, 셋. 강렬하군요. 네. 자, 또 도희 씨는 멤버에 대해서 할 말 또 있으신 멤버가 있나요? 네. 네, 도희 언니가
네, 이안입니다. 도희 언니가 늦게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너무 잘 어울리게 섞이고 네. 그리고 금방 친해져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도희 언니가 춤출 때나 영상을 보면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닮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닮은 분이요? 네네네.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자마자 메이가 마이크를 잡네요. 신기하게. 네. 네. 저도 처음 딱 봤었을 때부터 도희 언니를 아 뭔가 말씀드리는데 선미 선배님이 네, 닮았다고 맞아요. 생각이 아 그렇네요. 네. 갑자기 춤을 추려고 일어났나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 선미 선배님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던 적도 있고 네. 또 연습하면서 도희 언니가 보름달을 추고 있는 것을 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선미 선배님이 와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가 참 구수하네요. 뭔가 느낌이.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혹시 궁금한 겁니다. 개인적인데. 우리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아, 있었군요. 네. 네, 좀 말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할 거죠, 근데? 네. 알겠어요. 네. 자, 제가 뮤비를 찍으면서 있었던 네. 일인데 네네. 제가 이제 저 씬을 혼자 찍는데 테이블 위에 촛불이 올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촛불 근데 뭐, 이제 네. 조심해야지 하면서 앉는데 촛불이 머리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활활 타오른 그런 에피소드. 아, 진짜? 네. 그럼 지금 가발인가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탄 자국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염색한 건 아니죠? 네. 아, 그건 아닌데, 네. 그래서 더 강렬하게, 네. 이번에 더 틱톡도 강렬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뮤비를 얼마나 집중해서 찍었으면 머리가 타는지도 몰랐겠어요. 네, 알겠어요. 또 다른 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혹시? 배가입니다. 네, 제 개인 씬을 보시면 제가 달 소품을 들고 찍는 촬영이 있었는데 아, 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촬영하는 내내 좀 달에 집중하면서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감독님께 감독님 이제 막 몸 베베꾸면서 네. 너무 달이 이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 그래 그러면 바로 포장해줘 막 이러시면서 달을 선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자랑을 하는군요. 그래 아마 감독님 진짜 가져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곡 틱톡과 전작 문라이트와의 차별점이 좀 있다면 그 차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가입니다. 네, 두 곡 다 신나는 댄스곡이지만 이번 틱톡에는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에 또 많은 걸그룹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네온펀치만의 차별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현입니다. 저희를 가까이서 보신 분, MC님 분 아시겠지만. 아, 그쵸. 네, 우리 저희가, 많이 네. 저희가 좀 되게 꾸밈없는 모습이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 아까 말했듯이 구수한 그런 매력이 네,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약간 톡톡 튀고 펑키펑키해서 탄산돌이라는 이름을 저희끼리 붙였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매력이 아닐까. 아, 그렇군요. 네. 또 팬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도 특별하다면서요. 아, 네. 네. 저희가 유튜브나 SNS를 되게 자주 다양한 콘텐츠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매일매일 저희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근데 뷰수가 엄청났더라고요. 신님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뷰수가 엄청났던 것 같죠? 아, 요즘 뷰수가 엄청난 거는 네. 저희 틱톡에 포인트 안무 나나나 댄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틱톡 어플에서 나나나 챌린지라고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주시면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콘테스트 때문에? 네. 그럼 혹시 나나나 댄스 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안이 오늘 열일을 많이 하네요. 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자. 콘테스트가 열리고 많은 뷰를 네, 보게 된 그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네.
시들 시작.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아, 네,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시뜰 시작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시뜰 시작, 보통 4, 4, 3, 2, 1, 2, 3 하는데, 시뜰 시작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반가웠어요, 그래요. 자,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기 앞에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티빌딩1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의상이 많이 눈에 띄어서 의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하게 된 의상이고 뭐 무엇을 위해서 홀로그램 의상을 입으셨는지 그리고 멤버들은 이 의상 입게 됐을 때 마음에 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현입니다. 네.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너네 이번 의상은 비닐로 제작을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선 티는 못 내고 저희끼리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비닐로 어떻게 의상을 만드냐 해가지고 인터넷에 비닐 옷, 비닐에 관련된 의상을 다 찾아봤는데 이제 박진영 선배님의 그 비닐 바지 그 사진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마 이렇진 않겠지 이러면서 저희끼리 숙소에서 되게 그 포즈를 따라 또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비닐이라고 했을 때 가장 충격 먹은 멤버 누구였나요? 저희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 근데 박진영 씨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집에서 많은 포즈를 취해봤다면서요. 네. 혹시 그 포즈도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또 언제 보겠어요. 네. 박진영 씨 연설하는 그 포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포즈도 막내 이한이가. 오늘 뭐, 이한이 살 빠지겠네요. 네.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면서, 네. 자. 아니요. 표정이 웃으면 안 돼요. 그 웃으면 안 되는 표정이에요. 딱 정색하고 딱 앞에 보면서. 자. 네. 좋아요. 네. 강렬하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비닐 의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의상을 받았을 때는 좀 어땠어요? 네, 메이입니다. 처음에 의상 제작이 끝나고 딱 입어봤을 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정말 예쁘고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멤버별로 다 다르지만 모이면 정말 조화가 잘 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온펀치 의상 중에 좀 의상에 또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명품의 포인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다현입니다. 네. 일단 저희 신발이 지금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네, 있는 거 눈에 것 많이 띕니다, 지금. 일단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저희도 되게 애지중지 이걸 신고 어떻게 춤을 추냐며 네. 저희끼리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활동을 이 신발로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예쁘게 활동하겠습니다. 예쁜 신발을 신고.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고요. 마이크를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제가 뭐 질문을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지금 처음에 싱글 나오고 이제 미니앨범 나왔잖아요. 미니앨범을 바로 나온 게 좀 궁금하긴 하고요. 미니앨범 구성을 보니까 뭐 인트로부터 뭐 힙합에다가 EDM에 뭐 발라드에 팬송까지 있어서 되게 다채롭거든요. 뭐 미니앨범이 하지만 정규앨범 못지않게 다양한 게 포함된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좀 과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데뷔했는데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대중들한테 뭐 각인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아, 네. 다현입니다. 우선 문라이트 때와 이렇게 2집 왓츠아웃에 비교하면은 곡수가 되게 많아진 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집을 미니 앨범으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우선 사실 걱정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노래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각자 분위기도 다 다르고 저희의 매력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무리이지만 욕심을 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앨범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대중들한테 좀 기억이 남고 싶어요? 우리 네온펀치는?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탄산돌로 아, 네. 각인되고 싶습니다. 아, 다양한 매력들이 안에 있는 그 정말 곡수가 많은데 좀 욕심을 냈다고 했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나요? 혹시 부담되거나 좀 걱정도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힘든 점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한 곡을 했었다가 다섯 곡을 하려니까 녹음 일정도 되게 좀 빡빡하고 저희 목 관리도 해야 해서 그런 컨디션 조절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많은 분위기의 곡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다 흡수해야 하잖아요. 네네. 또 그거에 있어서 되게 네,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이번 활동 통해서 많은 또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한 번 더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이번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단기적 목표나 네온펀치 혹시 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 네, 다연입니다. 네,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SNS나 유튜브를 통해 올리는 영상이 전체 뷰가 천만 뷰를 넘는 것이 저희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아직 너무 신인이라 저희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이 보시고 저희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신 말 있으시면 하세요. 네. 네, 배가입니다. 저희의 우선 최종적인 첫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음반 1위가 네. 저희도 앞으로 좋은 곡으로 개개인의 매력을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면 저희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꿈을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공약. 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네, 1위를 하면 네. 1위를 때 상상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갑자기 한숨을 쉬고 네. 왜요? 네. 와닿지 않아요. 아직. 알겠습니다. 뭐 공연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한번 글을 올려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다양한 팬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런지 해외 활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활동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입니다. 지난 활동에서는 서초보조개라는 중국 웹 영화를 통해 중국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쇼케이스와 다양한 패션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에도 아시아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네온펀치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다려주는 팬들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네. 누가 아, 저부터 하겠습니다. 다현입니다. 1집에서 2집으로 컴백하기까지 너무너무 텀이 길었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변치 않고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니까 저희 같이 이번 활동 즐겁게 예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온펀치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끝인사도 우리 기자님들한테 네 끝인사 해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바쁜 와중 아, 울지 마요. 네. 끝나면 이제 각오도 한번 해줘요. 각오도 한번 이제.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를 위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네온펀치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씩 네, 각오도 한번 해주시고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네온펀치 이번 1집에 이어 2집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있길 저희도 바라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네온펀치를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저 역시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온펀치가 하루하루 더 발전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네온펀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희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셋, 둘, 시작. 네. 네, 도희입니다. 저희 이번 활동 앨범과 같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도 활동하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저 네온펀치 도희도 이제 많이 알릴 테니까 저의 매력도 저의 매력과 모습을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온펀치 넘치는 기운과 함께 오늘은 행복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네온펀치의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애슈니였고요. 마지막 끝 인사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